정면을 봐주시고요.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서련 씨가 만들어낸 백화부대 정면 아래쪽. 서련 씨한테는 이 인물이 상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묘사 방식이 되게 자유로웠을 것 같은데, 여성 영웅인지 혹은 뭐 어떠한 인물인지 어떻게 해석했는지 궁금합니다. 네. 자, 서련 씨 상상의 인물인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경우보다 상상의 인물을 연기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. 그래서 뭐 특별히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. 그리고 백화라는 역할이 백화부대를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고, 또 저도 자기가 백화라는 인물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 알고 한다는 점에서 네,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네, 백화부대 리더 백화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